회사에 대한 우스운 얘기가 있는데요. 어떤 회사 사장이 아주 공처가였어요. 그래서 나만 공처간가 궁금해가지고 회사 가서 사원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자기가 공처가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내 편에 서시오. 그리고 나는 공처가가 아니라는 사람은 저쪽 편에 서시오. 그랬더니 전부 다 사장님 편에 와서 섰어요. 그런데 한 사람만 저쪽까지 서 있어요. 그래서 여보시오, 당신은 당신 와이프가 무섭지 않아요? 그랬더니 그 사원이 하는 얘기가, 안 그래도요 오늘 아침에 출근할 때 사람 많이 모인 곳에 절대 서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혼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선택이에요. 우리가 부모 자식 간에만 선택을 못하지 나머지는 다 선택하는 겁니다. 학교도 선택해야 되고 배우자도 선택해야 되고 직장도 선택해야 되고 친구도 선택해야 되고 더 나가서 종교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 때가 때니만큼 하여튼 각 당의 후보들 유세하는 선거운동원들이 우리 교회를 아주 뺑돌려서 포위를 했어요. 그러면서 서로 잘 보인다고, 서로 잘하겠다고 명함 주는데요, 주면 좀 기쁘게 받아요. 그냥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고 다 받으면 되잖아요. 난 그거 보면서 어떤 이들은 막 도망가는 사람들, 여러분이 전도지 주는데 아주 기분 좋게 받으면 고맙잖아요. 그거 생각해봐요. 그럼 죽여든 그냥 이 당도 받고 저 당도 받고 그 당도 받고 뭐 그냥 다 받아요. 그냥 받아. 여러분이 찍고 싶은 사람 찍으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거 받는데 무슨 손이 닿는 것도 아닌데 크게 외면하고 무슨 똥 피하듯이 그러지 마요. 사람이 인간사 살면서 좀 부드러운 게 있어야지. 그냥 주문 받아요. 이단들이 주는 거 그건 어떻게 해야 될까? 알고는 안 봤지만 죽어든 막 이렇게 봐서 이단이거든. 예수 믿으세요? 우리 명성교회 나오세요. 한방 던지고 그러고서 가요. 자, 우리가 이렇게 수많은 선택을 해야 돼요. 오늘 신앙생활하면서도 오늘 주일날 교회를 갈 것이냐 아니면 놀러 갈 것이냐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 선택의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태초에부터 에덴 동산의 우주 만물 창조하신 뒤에 모든 실과 아름다운 환경 자연을 만들어 놓으시고 선택해라. 여기서 자유롭게 먹어라. 그러나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이건 계명이다, 이것만 먹지 말아라. 그랬는데 세상에 먹을 게 그렇게 많은데도 다 놔두고, 인간은 못된 고집이 있어가지고 선악과 따먹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날이 그렇게 많은데도 그것도 부족하다고 주일 범하는 거나 똑같겠지요. 여러분, 본문은 지혜와 미련을 의인화해서 그들의 잔치 초청과 그 결과를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지혜와 미련은 각각 잔치를 베풀어 놓고 사람들을 막 초청해요. 풍성한 잔치를 만들어 놓고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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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듯이 우리가 교회 좀 나오세요 나오되 나오세요 하듯이 초청을 해요. 이때 지혜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는 생명의 축복을 누리지만 미련한 잔치에 참여하는 자는 사망의 화를 자초하게 된다는 것이 본문이 주는 교훈입니다. 본문장에서 지혜는 정성스러운 잔치를 마련하는 등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사람들을 초대하는 내용이 1절에서 6절까지 내용이고요, 13절에서 18절까지는 이에 뒤질세라, 미련한 계집은 음란한 쾌락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지혜나 어리석음이나 나름대로 사람들을 끌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과 악 둘 다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힘은 다 있어요.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하지 못하면 바른 선택을 할 수 없고 잘못된 선택을 하면 우리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때문에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선택의 결과는 무궁한 생명의 은총이냐 아니면 영원한 멸망이냐 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우리가 지혜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사탄 마귀를 택할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는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는 생사의 문제예요. 무슨 뭐 좀 수지 맞고 안 맞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 믿는가 안 믿는가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는가 거절하는가는 생사가 달린 문제라는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렇게 볼 때 여러분은 정말 귀한 자리에 선택을 잘 하셔서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는 두 분 중에는 목사님 무슨 선택이에요? 만회장에게 하도 들고 가가지고 그냥 집안 편안하려고 내가 온 거예요. 이런 분. 어떤 분들은 어쩌다가 내가 믿는 집에 시집 와가지고요 집안이 다 믿어서 아이고 집안 편하게 하려고 내가 할 수 없이 온 거예요. 이런 표정. 두 부류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에 초청을 받아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자리에 참여했으니 내가 복받은 사람이라는 그런 표정들을 짓는 것 같아요. 우리는 신약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나요. 잔치를 베풀어 놓고 사람들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핑계댔어요. 종들을 가서 야 가서 그러면 초대받은 사람들이 안 오거든 길과 산울가로 가서 사람들을 강권해서 데려다가 잔치집을 채워라 이랬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장에서 잔치를 배설해 두고 서로 초청하고 있는 지혜와 어리석음에 대해 어떤 결정과 선택을 해야 할까요?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결정하도록 합시다. 자, 지혜로운 자의 선택과 축복인데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잔치를 베푸시고 사람들을 하늘나라의 거룩한 잔치로 초대하고 계세요. 지혜는 하나의 집으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자기 집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사람들을 초대한다고 8장 34절에서 말씀했는데 거기 7장에 음녀가 집을 지었듯이 지혜도 집을 지었던 겁니다. 오늘 본장 1절에 보시면 지혜가 그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일곱이란 성경 문학적 표현으로 완전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면 완전한 은혜, 완전한 축복, 완전한 구원, 불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믿을만하다는 거예요. 신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확신해도 좋다는 거예요. 이게 일곱 기둥이라고 하는 건 완전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집은 이 땅에 장막을 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신비스러운 몸이자 또 생명과 진리의 터전인 하나님의 교회를 비유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에베소 2장 20절로 21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는데 그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 성전이 된다. 우리는 믿는 성도들이 나 혼자 이렇게 자꾸 자기 혼자 외톨이로 사는 게 아니라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교통.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해도 성도의 교통하는 거 이걸 얘기하지 않으면 성도의 교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정기적인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모이는 행위 서로 건물마다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원뜻은 이렇게 유형교회 건물을 보이거나 무형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건물을 세워놓고 우리들이 정기적인 예배에 참여하고 집회를 함으로 인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 이보다 더 근본적인 건 여러분 에클레시아 교회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에요. 그래서
어디 어디로부터 불려나온 물이라는 뜻인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백성들 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는데 서로 연결하고 협력하고 단합하고 이런 일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어제도 제가 참 바빴는데 그 와중에도 연합남전도에서 족구대회를 한다고 오래요. 와서 기도라도 하고 얼굴이라도 보여주라고 그래서 갔습니다. 갔더니 제가 또 젊은 사람 아닙니까? 시간 있는 동안은 그래도 뛰고 싶은 또 그런 욕구가 있고 그래도 제가 두 게임을 뛰었어요. 21점짜리 두 게임. 아직 팔팔합니다. 패기도 있고 용기도 있고 체력도 있고 아직 쌩쌩해요. 그래도 열심히 족구했어요. 땀을 뻘뻘 흘리고.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이대로 줄에 서기도 참 부담스러운데 이거 빨리 가서 줄에 서야 되는데 샤워할 시간도 없고 어떡하나. 머리가 구겨졌으면 흐트러졌으면 어떡하나. 그러고서 오면서 이렇게 거울 봤더니 다행히 머리가 얌전하게 있더라고요. 제가 족구해도 절대 머리 안 쓰는 사람입니다. 근데 족구는 머리를 써야 이겨요. 머리로 막 박고 뒤에서 이렇게 머리 박고. 어제도 내 들어보니까 머리로 쓴 팀이 이겼대요. 남상덕 집사님이 맨 뒤에서 납작 해가지고 머리로 다 니시부 해가지고 그 팀이 이겼다고 들었는데 저는 이 머리가 소중하기 때문에 그냥 한 꼴 먹어도 절대 안 쓰는데 어제는 안 쓸 수가 없더라고요. 할 수 없이 그냥 이렇게 해서 넘기고 아이고 이거 머리 흐트러졌으면 어떡하나. 보기만 해도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성도들이 연합하는 거. 남자들이 뭐 자기들 할 일 다 있겠지만 그 체육관에 와서 서로 같이 웃으면서 서로 협력하고 교제하는 이게 교회예요. 교회. 이런 자리를 여러분이 사모하고 열심히 가셔야 돼요. 아멘. 그냥 무슨 모임에 오라고 하면 얼마나 뺑덕어머니가 돼가지고 요리조리 빠지고 핑계대고. 여러분 핑계도 잘 대세요. 괜히 핑계 잘못되면 다음 주에 들어보세요. 우리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건 곧 사상을 대변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면 안 돼. 좋은 말 해야지 좋은 말.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혜는 마태복음 22장 4절에 보니까 임금이 송아지를 잡았어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오라고 초대를 해요. 잔치집에 와라. 바로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의 원천인데 이분이 교회를 향해 많은 사람들을 오라고 이렇게 부르고 계시다는 겁니다. 1절과 2절 말씀은 최상 최고의 잔치를 마련해 놓았다는 말씀이에요.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그래요. 이 잔치에 즐거움이 있어요. 여기에 기쁨이 있어요. 여기에 흥이 있어요. 잔치집에 있는 거 몇 가지가 있죠. 음식이 넉넉해요. 그 다음에 풍악이 있어요. 풍악. 그리고 거긴 술도 있어요. 또 그렇다고 또 술 먹고 기분 내려고 하지 말고 술. 이 알코올이라고 하는 건 사람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면서 흥분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흥이 있게 만들고 그냥 막 마음이 막 이렇게 붕 뜨게 해서 뭔가 자기가 모든 거 다 가진 것처럼 순간이지만 근데 그 술은요 실컷 먹어도 깨면 꽝이에요. 밤새도록 술 퍼드셔도 새벽에 일어나면 속만 쓰려. 아휴 배 아파. 그래서 찾는 게 해장국 찾아. 그런데 교회 와서 이렇게 은혜의 자리에 주님이 초청하시는데 여기 와서 성령술에 취하고 나면 돈도 안 들어가고 배도 안 아프고 그저 해장국 찾을 것도 없고 그냥 아무 밥이나 아내가 만들어주면 찬밥도 좋고 흠밥도 좋고 새밥도 주고 그저 꿀떡꿀떡 잘 먹고. 이게 은혜예요. 은혜. 이게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영적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 다 이런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에 초대에 응하기만 하면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하고 충만한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는데 지혜는 여종들을 보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은밀하게 부르는 게 아니에요. 높은 곳에서 여종을 보내서 소리쳐서 오시라고, 오시라고 누구나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종은 사랑의 일꾼인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자, 영적으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일을 하는 거예요. 오라고 초청하러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선거 때라고 운동원들이 자기하고 상관없지만 돈 버는 재미로 그냥 열심히 하잖아요. 열심히.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천국 백성으로서 열심히 사람들을 초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의 일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교회는 희생의 어머니들이었어요. 지혜는 교회를 통해서 높은 곳에서 사방을 향하여 초대의 음성을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높은 곳에서 외친다,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교회가 얼마나 중요해요. 안티들은 뭐 교회를 잡아먹으려고 아주 안달이지만 이런 면에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가 상징적으로 있어야 되고 이 안에 우리 사람들이 모여야 되고 믿지 않은 사람들을 초대에다가 앉혀야 되고 내가 가진 이 즐거움을 같이 즐기다 하고 즐거움을 나눠줘야 되고 이게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5절과 6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와서 마음껏 먹고 마시래요. 너희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이 말씀은 심령 속에 그리스도를 채우는 일을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기적인 이 집회를 하는 이유도 한번 믿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를 채우는 일, 성령을 붓는, 성령을 채우는 일을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영혼은 살찌고 그 삶은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제물로 주시면서까지 지혜를 찾는 자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고자 하셨어요. 5절로 6절에서 향연의 내막을 말씀하는데요, 내 식물을 먹고 내 포도주를 마시라. 그러니까 배도 부르고 흥도 돋구고 즐거움과 기쁨과 만족을 얻으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예배 시간마다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신자는 마음으로 믿고 심령에 그리스도를 채우는 일을 계속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지혜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영적인 양식과 음료를 통해서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오늘 아주 참 선곡을 잘했어요. 그래서 여호와가 목자가 되시면 부족함이 없다. 주님이 늘 함께 하시면 만족함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없는 사람들은 해도 공허해요. 먹어도 배고파요. 뭔가 갈급해요. 만족이 없고 감사가 없고 원망과 불평과 증오와 시비와 공격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1절에 보니까 너희 목마른 사람들 다 오래요. 어떤 자격 가지고 오는 게 아니야. 돈 없고 값 없든 그저 다 오라는 거예요. 백도 없고 돈도 없고 학식도 없고 인물도 없고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다 와서 그저 사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기쁨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으라는 건데요. 여러분, 아이고 뭐 돈 없으면 예수 못 믿어요. 돈 있어야 믿죠. 아니 교회 가나니까 노상 헌금하라고 그러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낸 11조 감사, 이것이 무슨 구원받기 위한 거래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건 의미가 없어요. 11조는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 주시고 하나님께서 삶에 터전 주시고 소득을 주신 거 다 하나님의 은혜요. 또 이 물질보다 더 소중한, 다음 주에 보면 이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는 것도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물질보다 더 귀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구원받은 은혜 감사해서 우리가 11조로 하는 거고 감사도 드리는 거고 헌금도 드리는 거지, 이걸 내고 안 내고에 따라서 구원이 되거나 안 되거나 이런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볼 때 우선순위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드려지는 이 감사 예물, 11조 예물, 이게 진정한 예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주의 말씀 따라 살면 좋은 거 얻는데요. 즐거운 일이 생긴대요. 일이 잘 된대요. 기분 짱이래요. 기분 짱이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악과 허물로 기갈하고 절망에 빠져있는 심령에게 이 은혜로운 잔치에 참여하는 것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유익을 얻는 자입니다. 참으로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의로운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학문적 탁월성보다 영적으로 총명하여 사리 분별과 선악 판단에 탁월한 자고, 경건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겸손하고 순결하여 진리에 대한 강렬한 열정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자기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힘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의인들의 책망을 곱깝게 듣지 않고 달게 듣습니다. 시편 141편 5절에 보니까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이건 뭐냐면 뭔가 찔리는 얘기를 해도 그걸 기분 나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를 듣다 보면 여러 민감한 부분을 건드릴 때가 있어요. 자꾸 감정을 건드려가지고 반발 심리가 생길 수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가 그저 좋은 얘기, 은혜로운 얘기만 하면 괜찮은데 어떤 때는 책망조의 말씀이 떨어지고 그럴 때는 상당히 기분이 나빠서 이마에 내천자를 그려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주 안에서 기뻐해야지 내천자가 없어지지, 그렇지 않고 막 설교 들으면서 맛살 찌푸리고 그러면 주름만 하나 더 생기니까 알아서 해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에게 양심에 찔리는 말을 들을 때 그걸 기분 나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12장에 가보면 다윗이라는 왕이 등장을 해요. 그가 그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여자를 데려다가 범하게 돼요. 그때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선지자가 다윗 왕을 찾아가요. 왕이요, 이 나라에 100마리의 양을 키우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날 그 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양을 잡아서 손님을 대접하려니 100마리에서 한 마리가 빠지면 99마리 아구가 안 맞아서 이웃집에 자기 목숨처럼 소중하게, 자식처럼 소중하게 여기며 양 한 마리를 키우면서 근근히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야, 너 그 한 마리 있으나 마나 가지고 똑같으니까 내 나라 뺏어다가 자기 집에 온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퍽 소리를 지르면서, 세상에 그런 놈이 어딨냐고, 당장 잡아들여라. 그때 나단 선자가, 바로 당신이요, 그랬어요. 그 말에 다윗 왕은 턱썩 주저앉아가지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참회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겸손한 자예요. 다윗은 변명하지 않았어요. 아이고, 뭐 하나님 내 책임이에요. 내가 옥상에 가서 이렇게 보는데 저 여자가 저 바깥에서 나체로 홀딱 벗어서 목욕하는 그 여자도 문제가 있죠. 왜 사람을 자꾸 벌건 대낮에 유혹을 해요. 그래서 내가 넘어간 거예요. 이런 소리 안 했다 이 말이에요. 변명이나 핑계로 일관하지 않고 주의 사자가 지적할 때 그는 팍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뼈저리게 회개했기에 하나님은 다윗을 다시 쓴 거예요. 다윗이 실수했지만 다윗 목동을 그렇게 축복해 줬는데 그거 감사할 줄 모르고 거기에 만족할 줄 모르고 그만, 그는 그것도 자기 충신의 부인이었던 밧세바를 데려다 겁한 겁니다. 범한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 와서 좋은 얘기만 듣는 게 아니라 때로는 책망도 들어야 되고 훈계도 들어야 되고 때로는 우리가 양심의 가책도 받아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새롭게 변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고꾸라져서 회개하면 용서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지혜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 나오는데, 여기 경외한다는 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긴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존귀 여기며 거룩한 두려움으로 섬기는 마음과 행위를 가리켜서 경외라고 표현해요. 동시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경외하는 마음이야. 겁나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것 즐겁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인 성경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11절에서 이렇게 경외하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12절에 하나님께서 삶의 후원자가 되어주셔서 참된 행복과 참된 유익을 얻도록 지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도 않고 그분을 경외하지도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는 겁니다. 이런 자들은 항상 육신을 쫓아 사는 자들이라고 13절부터 18절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미련한 계집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객을 불러들여요. 물을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적질한 물이 달고 몰래 죄 짓는 게 얼마나 달콤한지 모른다. 우리가 몰래 죄 짓는 거 정말 달콤하다 이러면서 꼬신다 이 말이에요. 자꾸 유혹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 범죄로 돌리려고 그래요. 다윗도 완전 범죄하려면 나단 그까지 목 탁 쳤으면 끝나요. 어디 감히 이러고 쳤으면 돼요. 그런데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꾸라져서 회개한 거예요. 여러분도 은혜 받기 위해서, 여기 인간 유만석이라는 인간이에요. 그러나 그를 통해 증거되는 말씀이 성경이라면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받아들일 때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고 우리가 변화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성도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은 미련한 창기의 미혹에 대한 경계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인류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이 있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악마의 미혹도 거세게 일어납니다.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악마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어요. 넘어뜨리려고 해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는 참된 지혜를 얻고 그 지혜를 쫓아 살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대로 사는 길이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생명의 길이요 소망과 축복의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항상 두 종류의 잔치, 두 종류의 문이 있습니다. 지혜의 잔치와 미련한 잔치, 좁은 문과 넓은 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한 곳에는 생명과 축복을, 다른 한 곳에는 죽음과 저주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의로운 자와 의로운 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며 지혜의 잔치에 참석함으로 생명의 축복을 누리지만 미련한 자와 거만한 자는 넓은 문으로 들어가 사망과 저주를 자초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여러분은 어느 쪽에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어느 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지혜입니까? 미련입니까? 지혜입니까? 어리석은 자입니까? 선입니까? 악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세상입니까?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주의 음성에 반응하고 응답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가 사명을 보며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혜로운 자를 선택하고 지혜로운 길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혜로운 자들의 모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언제나 바르고 옳은 선택을 하게 하시고 선을 선택하게 하셔서 영생을 소유하고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복주시고 성령께서 늘 견인하여 주시옵소서. 견책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